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6대 암의 증상을 스스로 알아내기 위해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암에서 나타나는 특이 증상이 있을 때 암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자각을 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위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쓰릴 때가 많으며 명치 부분에 통증이 심하다. 윗배가 불쾌하고 더부룩하며 통증이 있다. 구역질, 압박감, 식욕 부진이 심하다. 빈혈, 설사, 하혈,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난다. 혹이 만져지거나 피를 토한다. 둘째, 간암. 몸이 노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헛배가 부르고 식욕이 없어진다. 오른쪽 윗배에 불쾌감이 심하다. 오른쪽 늑골 아래 단단한 돌덩이 같은 것이 만져지면서 통증이 있다. 간 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밤이면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셋째, 폐암.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많아지면서 목이 쉬는 등 가벼운 감기 증세로 시작한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각혈을 한다. 폐렴이 동반되거나 늑막에 물이 고이고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워진다. 넷째, 대장암. 항문과 가까운 하행결장에 암이 생기면 혈변, 항문 출혈이 자주 보인다. 상행결장에 암이 생기면 피가 나더라도 변에 섞여서 피를 알아보기 어렵다. 변의 굵기가 가늘고 변을 보고 나도 후련하지 않다. 항상 뒤가 묵직한 기분이고 변비가 심해진다.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출혈로 인한 빈혈이 오게 된다. 다섯째, 유방암. 통증 없는 혹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 유두나 유방 피부가 함몰돼 있다. 유두 주위에 피부 습진이 생기거나 겨드랑이에 림프질이 만져진다. 여섯째, 자궁암. 성관계 후에 출혈이 보인다. 생리기관이 아닌데 출혈이 있거나 피 섞인 분비물이 많다.